마약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 이게 앞선 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원인은 혹시 파악? 아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는 해당 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현장에서 있었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뭔가 이상하다. 왜 유독 마약에 집착을 할까?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전후 맥락 설명 없이 브리핑 장면만 올렸더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로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 공백이 생겼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요.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고 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짬짬이 해서 오히려 수사권을 확대했죠.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확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잇따르니까 이번에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마약 수사를 해서 실적을 내서 거봐라 여기에 검찰이 꼭 필요해 이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이번에 이태원 마약 수사가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시간순으로 한번 살펴보죠. 10월 3일에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정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대대적 마약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최고 수위로 강도 높게 퇴치책을 마련할 거다. 마약과의 전쟁은 검찰, 경찰을 중심으로 국정원, 관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단을 구성할 거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10월 21일은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과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참사가 있기 8일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끊임없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가진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26일에도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본격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요. 그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맡기로 합니다. 그리고 참사 사흘 전인 10월 26일 즈음에는 언론이 일제히 분위기를 잡습니다. 마약 유통 장소로 이태원 그리고 클럽을 지목하고요. 이태원 일대가 마약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헬로윈을 앞두고 시민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언론이 잡아나갑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참사 당일 용산경찰서에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죠. 참사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10시 6분에 10시 반부터 이태원 일대 마약 단속 나갑니다. 여러분들 와서 취재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 참사 직전에 현장에 137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한 것이 형사과 직원들이었습니다. 50명. 사복 입고 마약 단속하려고 잠복하고 있었던 인원이겠죠. 당초에 용산경찰서에서는 16명을 배치하겠다고 보고를 했대요. 근데 서울경찰청장이 부족해 인력 늘려 해서 용산경찰서에서 25명이 나가고 서울경찰청의 마약수사대가 12명이 투입되고 그리고 인접 다른 경찰서에서도 1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서 이들이 마약단속에 투입됐던 겁니다.
이 밖에도 뭐 이태원 파출소에서도 32명이 나가고 경찰청 외곽과에서도 2명이 나가고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약 수사를 위한 마약 단속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위해서 사복 입고 잠복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쫙 걸려 있으면 수사에 방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현장에 이 혼잡경비 인력을 배치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현장에 경찰만 있었을까요? 검찰은 없었을까요? 검찰이 구성해놓은 특별수사팀에서 몇 명이나 나갔을까요? 이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지휘하는 검찰입니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도 검찰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검찰은 꽁무니를 감추었죠. 이 참사가 벌어진 날 직후에 새벽 4시에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묘합니다. 뭐 직접 들어보시죠. 사망자는 그 클럽, 특정 클럽 주변 일대에서 만나고. 네, 골목길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망자 발생한 그 현장 근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넘어진 원인은 혹시 파악?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생한 사상자 중에 골목길 말고 안쪽이나 뭐 건물 안에 있던 클럽이나 이런 데서 따로 이제 나온 거예요? 네, 현재 저희가 추정할 필요는 골목길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사상자가 골목길에서 발생하셨다는데 저 건물 안에서도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추정 필요는 네. 현재 추정 필요는 골목에서 발생된 사망자가 네. 그쪽으로 옮긴 걸로. 이게 앞사 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사 사고로 추정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브리핑 자리에는 마약 단속을 나갔던 경찰과 이 마약 단속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기자들이 바로 투입이 돼서 소방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약 때문에 발생한 사고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클럽에서 사상자가 나온 것 아니냐, 왜 넘어진 거냐, 앞사 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하죠. 이미 이 상황은 146명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마약 때문에 발생한 사고 아니냐고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소방서장에 이어서 경찰이 이번에는 브리핑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죠. 그리고 서울시경찰청 강력계장이 등장을 하는데 기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마약과 관련한 질문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최울천 경정입니다. 성함 나세요. 최울천 경정입니다. 질문 받으시면 브리핑 해주시는 건 없나요? 따로? 네, 브리핑은 없습니다. 혹시 마약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나요? 확인된 거 없습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떤 것 위주로 좀 진행 중이신지 현장에서 감식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단계로서는 확인해드리기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경 강력계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 마약과 관련된 이슈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현재까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마약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합니다. 자, 이 마약과의 전쟁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이날 이 현장이 첫 번째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이었던 거예요. 이날 성공했다면 대대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거고요. 한동훈이 어느 순간 국회나 언론 앞에 짠하고 나타나서 거봐 검찰이 하니까 잘하잖아 수사권 더 줘야 돼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획이 됐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참사가 벌어진 마당에도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거는 괜찮은 거야 이런 의구심이 나오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검찰한테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못해 이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달라는 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날 이 현장에 검찰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몇 명이 있었고 무슨 목적으로 거기 있었습니까? 이 참사를 경찰이나 기껏해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는 걸로 그렇게 매듭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사고 전부터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내려다보던 사람은 누굽니까?
검찰, 한동훈, 윤석열은 정말 책임 없습니까?